하루 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8월 18일 목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FOMC 의사록 발표에 따른 긴축 경계감 속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소폭 축소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세 종목으로는 정책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중국이 출산 감소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5년간 총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은 신세계에서 인수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들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주당 한 4만 원대가 유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인수 규모가 최대 한 2,300억 원대 예상되면서 오늘 급등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황으로 본다면 환율이 1,320원에 다시 육박하면서 또다시 환율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환율에 따라서 과거처럼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환율이 1,320원이라도 매수를 강행하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었고요. 기관들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시장은 조정 흐름을 탔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고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거래소 시장은 저항선 2,550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저항선 850포인트, 요걸 돌파해야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니까 돌파 전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에 발을 맞춰서 현금 관리하면서 빠르게 매매 전략 진행하고 또 한쪽으로는 중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꾸준히 갖고 갈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선침해서 물량을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투트랙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장세는 어렵지 않아요. 지루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고 그 속에서 종목들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떨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베팅하는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영구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